배달앱 시장에 독과점을 깨기 위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, 배달특급이 지난주 드디어 출시됐습니다.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는 1%로 책정했는데요.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 벌써부터 기대감이 큽니다. 최지영 기자입니다.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. 코로나19로 요즘은 배달 장사만 합니다. 주문은 90%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들어옵니다. 이번 건은 경기도가 만든 공공 배달앱, 배달특급을 통해 접수된 주문.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다 높은 수수료 때문에 공공 배달앱을 신청했습니다. 그 수수료 같은 게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깔게 됐어요. 형평성 있게 손님이 어플을 켰을 때 가까운 가게 쪽으로 이렇게 우선이 보이게끔 돼 있다 해서 그런 점이 좋아서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. 배달특급 개시 첫날, 오산과 화성, 파주시에서 먼저 시범 서비스를 열었는데 총 4,504건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. 매출로 따지면 약 1억 1,500만 원의 기록입니다. 하루 만에 4만 5천 가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매출도 한 1억 5천 이상이 나왔고요.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 또한 성공의 관건. 회원은 10만 명 유치가 당초 연간 목표였는데 이미 첫날 40% 넘게 달성한 셈입니다. 배달특급의 경우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충전 시 선할 이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5%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해 줍니다. 최대 15%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. 여기에 다양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착한 소비란 점이 소비자들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저는 이왕이면은 착한 소비로 업주들한테도 이득이 좀 남고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도 먹으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어플을 좀잘쓸것 같아요.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. 그 과정에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달리는 사람들. 배달앱 시장의 공정을 위한 경쟁 환경은 이제 갖춰졌습니다. 소비자들의 힘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